자, 마지막 챕터였죠. 마지막 챕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딱 10개 남았어요. 10개. 여기서부터 할 차례야. 이것도 적을 추락시키는 거네. 오케이, 이거는 부실공사를 하면 되죠. 부실공사. 인도행 둘기하고 왔다. 부실공사를 하면 돼. 애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 우리 편을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우루크족들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일단 아치로 세 유닛만 전멸시키면 된다 그랬지? 세 유닛. 일단 요렇게만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봅시다. 기본적인 저기 이것만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자고. 아하! 아하! 가운데가 버티질 못하네요. 아, 여기 끈이 있구나. 끈이 있었어요. 어, 뭐야, 이거. 사라졌어요. 돌이면 충분해요. 돌이면 여긴 안 가네. 여긴 필요 없어요. 한 칸 정도야 뭐 안 해도 되고. 시뮬레이션을 봐야 돼. 애들 떨궈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세 개 유닛을 추락시키는 거지. 야, 이거 다 건너갈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잘하면 다 건너갈 것 같. 야, 나 한 방에 성공했어. 와, 브라보. 역시 끈공법이 최고구만. 어, 한 방에 성공했어. 좋아, 좋아. 됐고, 이제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남았네. 일곱 유닛을 섬멸? 야, 이건 좀 어렵다. 어,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일곱 유닛? 세 유닛 정도도 다리에 꽉 차는데, 일곱, 아, 보병이 좀 추가되어 있나? 보병이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여기가 지금, 여기는 거의 안 무너진다고 봐야 돼. 여긴 너무 짱짱해서, 안 무너진다고 봐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좀 약하게 해야 돼. 이렇게 약하게 해주고 여기 좀 튼튼하게. 애들이 다 들어와야지 한꺼번에 떨굴 수 있으니까. 이 정 여기도 튼튼하게 해줘야 돼. 이 정도? 여기는 연결하지 말고. 여기는 하중이 지금 돌기둥 때문에 심하니까. 아, 이거 여기 낚이겠는데? 한 명이. 근데 잘하면 가능해. 왜냐면 여기서 낚이면 여기서 두 명이 떨어지면서 마차가 동시에 떨어진다면. 야! 아,
여기다 끈을 달자. 불안불안하게 간당간당하게 끈 하나로 유지를 시키는 거야 여기를. 끈 하나로. 불안하지? 불안하지? 끈 하나로 지금 불안하지 여기? 불안불안해? 불안불안해? 차차차! 아, 저 그래도 건너간단 말이야? 아예 뺄까? 아예 빼자. 아예 뺀다면 와, 여긴 부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끈을 여기 이쯤에서 여기다 연결하면 이게 무너지면서 같이 끊어지겠지? 이 끈이 여기가 먼저 무너지잖아. 무너지면서 같이 이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게 물귀신 작전으로. 버틸려나 오히려? 오히려 버틸 것 같기도. 아, 버티네. 아. 버틴단 말이지. 이쪽에는 뭐 끊을 게 없고. 머리 졸라 좋아. 혹시나 해서 내가 다리를 없애봤는데. 아, 애들 눈이 왜 이렇게 좋지? 어, 눈이 너무 좋은데. 이거 이산이 아닌가 봐 하면서 간다. 이러면 바로 무너지지. 여기다가 뭐 올려놓을 수가 없어. 통나무로? 바로 나자빠지는 거 아니야? 야, 버틸 것 같은데 오히려? 오히려 버틸 것 같은데? 이건 오히려 버텨. 여기는 끝났고 여기가 지금 중요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끈으로는 어떻게 안 되나? 끈 잡고 건너가라고. 그러니까 여기야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하고는 아예 다른 구조예요. 여기를 넘어뜨릴 방법을 찾아야 돼. 여기는 끝났고. 여기다 뭘 만들 수가 없단 말이지. 아! 통나무로 하면 되겠다. 무너질랑 말랑. 통나무로. 아이고, 나무로 해야 된다. 통나무는 바로 무너진다. 나무로. 나무로 해야 돼, 나무로. 이게 안 되면 더 높이 쌓아야 돼. 짠! 아우, 저 새끼. 아우, 한 새끼. 아, 씨. 아, 미안. 한 칸. 이게 뭐 하는 사람 죽이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람 죽이려고.
안 된다. 여기서 써야겠다. 여기서 써야겠다.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 그래도 안 돼. 이거 하나 빼. 저거 왜 갑자기 날개가 됐냐? 경첩이야, 경첩. 캐스터네치. 오케이. 아, 성공했어. 진짜 이렇게 죽여야 될 사람을? 아,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 거야? 됐어. 다음 됐고, 이번엔 뭐야? 여선 유닛을 섬멸. 여선 유닛. 야, 여기는 끈공법인데, 여기는 완전 끈공법이야. 왜냐면 밑에 기둥이 없죠? 기둥이 없기 때문에 끈공법으로 해야 돼. 그렇다면 통나무로는 아마 지탱이 안 될 것 같고, 돌기둥을 쌓은 다음에, 아니야 끈공법 필요 없다. 통나무로. 여기는 지탱을 세게 해주고, 좀 그런데, 조금 그래.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가면 또 여기가 지금 접합 부위가 접합 부위에서 걸리죠. 중앙이 아마 못 버틸 것 같은데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끈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올려보고 초반은 올리지 말고 중간부터 올려보자. 중간만 올리고 중간 부분만 이렇게만 하고, 여기는 연결해줘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처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바로 무너진다. 이게 지금 여기 연결 부위하고 안 돼서 그래. 이건 아예 잘못한 거예요. 애초에 공법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어요. 여기 흰색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예요. 연결 부위가 서로 다 지탱을 해줘야 되니까. 아, 이거 자꾸 이렇게 없어져. 이렇게. 주고. 근데 아마 지금 이렇게 여기 완벽하게 이렇게 해줘도 아마 무너질 거예요. 가운데가 너무 무거워서. 일곱 유닛 정도 쌓이면 벌써 부러질라 그러지? 사람 때문에 부러지겠는데. 그냥 성공? 아, 이거 너무 싱거운데. 후반부가 더 어려워야지 간단하게 됐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우르크 군대 세 개를 무찔렀다. 승리를 향해 계속 전진. 이제 두 개, 이게 최종 부스인 것 같고, 두 개만 하면 군대가 진군할 수 있도록 다리를 건설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부대가 넘어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쳐줘야 돼요. 가운데
돌 기둥이 두 개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돌을 못 쓰네? 아, 이런 체계. 돌을 못 써, 돌을. 일단 여기 부분은 제일 튼튼하게 해줘야 돼. 양 끝부분은 제일 튼튼하게 해주고, 여기를 이거 왜 이렇게 돌이 애매하게 이렇게 있지? 돌이 되게 애매하게 있는데? 이 정도면 튼튼할래나? 이렇게 하면 이러면 좀 튼튼할래나? 가운데? 그리고 여기는 좀 싼 걸로. 돈이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48,000원 이상 쓰지 말라 그랬는데. 중앙은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중앙은 지금 밑에가 단단해서. 아, 이거 짧다. 어떡하지? 끈. 끈. 볼까? 야, 이거 부서질 것 같은데. 안 된다. 통나무가 못 버텨. 통나무가. 통나무가 못 버틴단 말이지. 가운데는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고. 이걸 너무 많이 했나? 내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니, 왜 이거 끈이야? 이 정도만 하면 되려나? 여기만 이렇게 연결해줄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이 정도도 충분하겠지? 이것도 필요 없을까? 아니야, 이것도 지탱을 해주니까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것도 해주고. 끈이, 아니 끈이 못 버틴다니까? 끈이? 이게 지금 뭐 문제가 뭐냐면, 끈이 문제가 아니라 요 기둥이 지금 못 버텨요. 요 기둥이, 이 기둥이, 이게 지금 메인 중앙 기둥인데 이게 지금 못 버틴단 말이지. 여기서 아예 처음에 한 세 부대 지나갈 때 이게 부러, 여기 가지도, 여기 중앙은 안 갔고 여기서 이게 부러져 버리잖아. 여기를 지금 먼저 지탱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 이걸 한 요 정도로만. 여기는 밑에는 지금 튼튼하니까 하중이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끈을 양쪽으로. 여기까지 노란색까지 갈려나? 노란색까지 가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저 통나무가 버틸까? 못 버틸 것 같기도 하고.
끈이 너무 많. 아, 이거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끈 진짜 많다. 와. 연결 안 된 거 있나? 실뜨기 공법 가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됐어요. 돈은 좀 많이 썼는데. 아, 이거 통로만 안 했구나. 이렇게 해주면 돈은 이거 최대만 안 쓰면 돼요. 최대만 안 쓰면 되고. 여기가 버텨야 돼. 여기가 뻘개지면서 부러지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다 뒤져, 다 뒤져. 끈 공법도 안 되고. 끈 공법도 안 되고. 아니면 밑에서 한번 받쳐줘 볼까? 밑에서부터 딱 대칭형이라서 지금. 아치를 여기까지만 가고. 기둥을 높여야 힘이 세진다고? 근데 그럼 기둥을 높이면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돈이. 이게 이 한 칸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주면. 이건 왜 이렇게 높아? 높을 필요가 없지. 여기도 통나무로 하자. 아, 여기 못 버티네. 가운데가 여기가 못 버텨. 와, 이거 통나무라 하면 무거워서 무너질 텐데. 무거워서. 저 이걸 다 통나무로 해야 되나? 위를 전부 다 통나무로? 이러면 너무 무거운데? 안돼 안돼 안돼. 다 무너져. 이거 다 통나무로 해야 된다. 돈이 될까 모르겠네. 여기도 해줄까? 어차피 여기 또 못 건너가잖아. 여기를. 여기도 못 버티는데? 부재가 뭐냐, 부재.
야, 뭐 지금 토목과 다니는 애들 있잖아. 니네들 쓰는 용어로 막 그 얘기해서 하면은 몰라. 야, 컴퓨터 공학과 다니는 애들은 이 C 언어에 말이죠. 포인터라는 게 있는데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서 알고리즘을 이용하세요. 이러면 너 아냐? 너? 토목과 다니는 애. 너 포인터 써가지고 프로그램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 전문 용어로 쓰면 안 되지 임마. 알아듣기 쉬운 말로 뭐 얘기를 할 거면 하든가 아니면 하실 말든가. 이거 싼 걸로 하면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아, 이거 왜 안 없어져? 아, 이 포인터가 됐다. 끈공법은 해봐서 안 돼. 끈공법은 이미 다 해봤고. 여기서 끈을 한 번만 더 쓸 수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끈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높게 세우면 여기서 끈을 연결해주면 되긴 될 것 같은데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만 연결해주고. 도는 거의 딱 맥스인데 중앙이 너무 무거워서 무너질려나? 중앙을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나? 아, 중앙 여기 무너진다. 여기 하중 너무 무겁다. 너무 무겁다. 어차피 여기도 못 버티고. 아, 살짝, 아. 똥민구야, 뭔가. 아. 성공은 성공. 다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다 죽이는데. 위 통나무를 빼면은, 그래도 무너져. 여봐, 색깔이 여기 벌써 시뻘개졌죠? 벌써 시뻘게 가운데 지나갈 때 100% 무너져. 이게 왜 여기야? 야, 이거 씨발 어떻게 해야 돼? 드디어 난관에 봉착했어요. 처음에 세 판을 내리자라더니만. 돌도 못 쓰고. 돌만 쓰면 딱 돌 기둥 여기 올리면 그냥 끝인데 그냥. 리셋 하는 게 어느 거지? 다 리셋. 돈만 한 10만원 있으면 그냥 다 저기 이따시만하게 아치해가지고 돈으로 다 밀어버리죠. 이렇게 연결해볼까? 이렇게 하면 좀 세, 근데 수직이 더 세긴 세잖아. 이렇게 좀 사선보다 수직이 더 세지 않아요? 이게 더 하중을 잘 버틸려나? 돌이 안 된다고 임마. 가운데 돌이 돌 지금 못쓰게 돼. 여기 너 눈가리가 삐었니? 여기저기 열쇠 잠겨있는 거 안 보여? 돌 썼으면 벌써 내가 바로 돌 올렸지. 하면 그나마 좀 날려나? 아니면
이쯤? 이쯤? 아, 이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어, 통나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게 제일 난 것 같아. 이게 제일 잘 버틸 것 같아. 이게 여기다 뭔가 이렇게 하나 연결해주고 싶은데, 가운데다가. 아, 이걸. 아니, 여기서부터 이걸로 갈까? 여기서부터 아치로 가버릴까? 기둥을 세워버리지 말고. 아니, 출발 시작부터 여기를. 여기는 이걸로 가자. 일단 중앙까지만 버티는지 좀 확인해보고. 버티는 게 중요하니까. 못 버티죠? 못 버텨. 통나무로 하면 단가가 안 나오고. 돌을 못 쓰니까 미치겠구만.